참깨.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 참깨 파종하는 날입니다. 이틀 동안요 비를 아주 옴팡지게 맞췄습니다. 왜냐? 참깨는 심기 전에요 비를 맞히고요 비닐 멀칭을 하셔야 심으시고 물을 안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대신 저희 머스님 장화에 흙이 한 1cm 이상은 붙어가지고요 흙꺼지가 됐어요. 지금 무거운 장화 신고 지금 비닐 멀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깨 아줌마가 준비한 참깨 종자 슈퍼 태강 참깨를 준비했고요. 이게요 역병에 강하대요. 이게 참깨라는 작물은 특히 비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역병에도 강하고, 그리고 다수확 품종으로 3000잎 준비했는데요. 이 참깨가요 보통 이 다수확 종자로 얘기했을 때 300평 기준에 한 90kg 정도를 수확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기름 참기름을 한번 짜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몇 평을 심어야 할까요? 한 20평을 심으셔야 여기서는 참깨를 한 마리를 6kg를 한 마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6kg 정도 수확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최소한 20평 정도는 심으셔야 참기름 한 방을 짜실 수가 있고요. 볶음 참깨로 사용하실 것 같다 그러면 텃밭에 짜투리 땅이나 텃밭 같은데 심으셔도 될 것 같고요. 참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요 제가 전 영상에 담아놓은 게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참깨의 모든 정보를 보시고 싶으시면 클릭하시고요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부터 들깨 아줌마와 함께 파종 한번 해보실게요. 참깨는요 심기 전에 편하게 심기 위해 준비하실 게 뭐냐면 나무 짝대기 같은 거나 이거는 저희가 대나무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참깨 같은 경우는 너무 깊숙하게 심으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살짝만 땅을 파주고요. 한 알이나 두 알을 종자 씨라서 한 알이나 두 알을 넣으셔도 되는데요. 발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저희는 두 알을 넣겠습니다. 땅을 살짝만 파주고요. 두 알을 넣고요. 살짝만 덮는 동 마는 동 해주시면 되세요. 덮는 동 마는 동. 그래야 잘 뚫고 발화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게 간격은요. 여기 간격은 줄 간격은 30으로 하시면 되고요. 요 폭 간격은요. 예전에 참깨 유공 비닐이 한 10cm였었는데 요즘에는 한 20에서 25 정도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요게 한 20cm 되는 것 같죠? 20cm. 20cm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영상은 10c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참깨 비닐을 사와서 보니까 간격이 20이 여유있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20 정도로 하시고요. 그리고 심기 전에 비닐 멀칭 하시기 전에 꼭 토양 살충제, 살충제 하시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참깨가 병충해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살충제 꼭 해주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알 콩 넣고. 아이고, 세 알 들어갔네. 이게 참깨가 워낙에 조그마다 보니까 이렇게 넣기가 힘들어요. 이 만약에 종자 참깨가 아닌 일반 참깨를 소독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4개에서 5개 정도를 집어 넣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하는데도 발화가 잘 안 돼서 안 될 때는요 땜빵을 하셔야 되는데 땜빵 하실 때는요 미리 포트에 이렇게 파종하는 날 포트에 같이 조금 땜빵할 모종을 파종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요 짝대기 대나무 짝대기 너무 편하죠? 이렇게 하다가 돌 있으면 돌도 좀 빼주시고요. 그리고 한 5일 정도 후 늦어도 일주일 안에 이게 발화가 되셔서 싹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발화가 된 놈 안 된 놈 아실 수가 있어서 그때 이제 땜빵 모종으로 키워놓은 거를 이제 땜빵을 하셔도 되시고요.
자, 나중에 소금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파종을 하시고 나서 한 이 정도, 한 2주 후 정도면요. 소금 과정을 꼭 해주셔야 되고, 너무 늦게 하셔도 우짤할 수 있어서 성장 속도가 좀 늦을 수 있고요. 너무 또 빨리 하셔도 얘가 처음에는 초기에 경쟁하면서 얘네들이 크기 때문에 초기 성장이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들게 하지만요. 여기까지 쭉 파종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